정말 신기한 게 어린 시절에 듣던 음악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많은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기록하길 잘했구나. 뭐 이런 게 많네요. 오, 지금 여행 가방이 엄청. 어? 아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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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루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성함이 김선기입니다. 김선기 씨. 아, 네. 아, 저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그 유산슬림 예. 소속사에서 예. 촬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아, 저 MBC에 계세요? 네네. 어, 아,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네. 아, 아니 오늘 저 저희 쪽에 이거 좀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걸로 신청을 좀 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로 오래 아프셨거든요. 근데 아. 한 15년 정도를 어머니께서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작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할머님이라고 하면은 시어머니죠. 시어머님을 네, 네. 15년을 네. 모셨어요? 네, 병 간호를 15년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머니께 좀 더 큰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촬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진을 오랜 찍으셨어요. 시간 찍어가지고 올해 이제 할머니 일주기 때 전시를 하게 된데 우연히 이게 제가 전시하면서 사진을 만들었는데 이 찍으신 거군요 직접. 아 이승기 아, 전시를 저기 요 모습은 좀 약간 누군가에게 화를 좀 내셨던 모습이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을 때 화내시고 이러신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죠. 예. 아 이제 할머니랑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체구도 정말 너무 작게 바뀌시고 이제 대화가 안 통하고 이제 아기가 되어가는 모습이 여기 뒤에 그 할머니가 아끼시던 인형들인가 봐요. 그 인형 사진들이 좀 있는데 어떤 인형은 뭐 아, 여기 저 여기 포에게 뭐 꿰매 놓으셨네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40대 초반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6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유. 뭐 안 해본 일 없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삭바느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버릇에 버릇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인형에다가 자기 정신이 아닌데도 어떻게 바늘을 깨셔가지고 이렇게 인형에다가 아. 코에 수염을 사실 안 달잖아요. 네네. 아, 이 수염을 표현하신 거군요. 네. 인형 코 뭐 눈썹 이런 거를 이렇게 본인 정신이 아닌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네. 그냥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느질을. 네네. 기억하시는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명절에만 이렇게 찾아뵀어가지고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뭐 어린 시절 같이 뭐 할머니랑 뭐 고구마 캐고 뭐 이런 기억은 나지만 이게 내가 할머니랑 좋은 추억이 얼마나 있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나의 할머니지 뭐 이렇게 막 애틋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진짜 뭐 할머니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사진들을 쭉 보면서 또 좀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좀 할머니한테 더 다정하게 하지 못했던 거. 분명히 할머니도 자신의 삶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삶, 뭐 그 책임감 이런 걸로 평생을 힘들게 지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불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름으로서의 삶? 그런 걸 좀 평생 못 하셨다면 뭐 지금 뭐 천국에서는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나의 할머니 오효순 여사님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언젠가 만나요.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가장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환자를 돌본다는 거는 힘든 일이 많거든요. 막 밤새 소리 지르셔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한숨도 못 잔 적도 있고 가스불 켜놓고 이제 주무시거나 뭐 이러면 이제 집에 연기 그렇죠. 가득 차기도 네. 하고 저 어머니도 점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어깨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재활하시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가족들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할머니를 돌보시는 걸 보면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또. 근데 또 요양원에 이제 모시자고 해도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걸 그냥 끝까지 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자식들이나 뭐 꺾지를 못하는 거죠. 어머니가 평생 모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존경한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죽하면 병원비가 부담이면 내가 부담하겠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냥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힘들다. 기왕 돌봐드린 거 끝까지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계속 가족들이 못 꺾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아버님께서 굉장히 저 어머님께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설거지도 하시고 뭐 청소도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많이 못 도와주신 게 이제 아버지는 또 나이 드셔갖고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아유. 할머니 이제 간호하는 걸 많이 못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뭐 솔거리라도 네, 그런 것도 많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항상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예전에는 그런 말 전혀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럼 어머님은 오늘 뭐 잠깐 이쪽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제가 이제 같이 저녁 식사 하자고 아, 오늘 네. 어, 어머니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네. 아내한테 아, 아내분이 같이 오시겠고 아, 같이 오세요. 아, 네. 아내가 결혼하셨어요? 네. 아 부럽습니다. 아, 결혼 안 하시는 줄 알고 또 아, 이 정도면은 진짜 빨리 결혼을 하셔야 돼요. 아, 해야죠. 저 내년에 뭐 또 결혼 뭐 운이 들어온대요. 있대요. 아, 그럼 소개팅을 해드려요? 아, 그 누나야. 그 누나 얘기 오늘 하루 종일. 아, 근데 나도 네네네. 조슴 얘기를 했다가 저 따기 맞을 수 있어요, 누나한테. 아, 따기까지 맞으라고요? 예. 네. 여기서 하자. 날 받아? 네. 마이씨. 아, 이름이 시자가 들어가서. 아.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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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어디야? 집에 왔어요, 방금. 집에 왔어요? 어 지금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밥 먹는다고 오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아니 근데 아니 상담원 분하고 아니 지금 제가 긴장해가지고. 아니 저도 존댓말을 촬영인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어머니는 모르시죠? 그냥 저희 네. 회사에서 식사권이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오늘 저녁은 뭐 어떤 걸로? 아, 집에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아, 근데... 어머니가 나오신다고 했는데. 아, 그럼 어머니께는 엄마 미안해요. 이거는 그냥 촬영으로 모신, 촬영으로 보신 거고. 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게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은 저 한번 퀴즈를. 아, 그렇죠. 예.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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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판넬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파이팅. 근데 이게. 야, 이거. 야, 이거. 우리나라 시대별 인구정책 슬로건인데요. 네 장의 슬로건을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시대 순서대로요? 예. 그러니까 아, 어떤 맞아요. 게 제일 먼저냐님.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이런 캠페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런 인구정책을 폈죠. 이렇게. 최근인 것 같고요. 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네. 이게 그 다음인 것 같고.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지내자. 이거 둘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자, 5,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일단 삼천리는 초만 원이 먼저, 그 다음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 거를 못 면한다. 자, 요런 순서로 배열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마지막은 맞습니까? 마지막은 맞습니다. 일단 마지막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야, 다들 몰랐네. 자, 이거고요. 진짜요? 예. 진짜? 자, 그리고 뭐야? 이렇게입니다. 뭐야? 와, 이거. 아, 그 딸아들 돈을 내고 돈만 나 잘 기르자 했더니 갑자기 와장창. 이게 1960년대고 네. 이게 1970년대, 이게 1980년대, 그리고 저게 2000년대입니다. 야. 와, 삼천리는 초만 원은 상상도 못 했네요. 하지만 네. 저희가 돌려 돌림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자, 돌려 돌림판. 돌림판. 어, 진짜 본다. 어? 아우, 야, 이거 반대로도 돌던데? 태블릿 태블릿 퀴즈! 아~ 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제가 꽃을 준비했으니까 꽃을 한번 네, 꽃을. 아, 이게 마가렛이에요. 아, 이거 마가렛 너무 멋진데요. 네. 어머님 오시면 드리면. 드리세요, 마가렛. 모르고 오실 테니까.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서시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일로 오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잠시만. 아, 여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잠깐만 들어오시면. 예, 뭐 예, 맞아요. 뭐 준비한 게 있어서 잠시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들어오시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뭐 사실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직접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좀 꽃 선물과 더불어서 네. 작은 예, 상패를 좀 직접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위대한 어머니상, 어머니 이명자. 이명자님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20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귀감이 되는 숭고한 일이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아유. 같이 박수 주세요. 여기 좀 앉으십시오. 갑작스러워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한 15년여 동안 우리 좀 그 시어머님을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예. 지극정성으로 사실 집사람이 모셔준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사실은. 이 사실은 참 쉽지 않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예. 뭐 작년에 어머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그때는 좀 어떤 예, 생각이 또 좀 드시던가요? 갑자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마음에 마음속에 남아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제가 진짜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드리고 애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걸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는 내가 잘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못 가지.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게 됐고 하는 것도 이제 힘들 때도 많죠. 솔직히 울고 싶을 때도 많고. 며느리 중에 저를 제일 이뻐하고 다른 며느리한테는 안 챙겨줘도 제 생일만 챙겨주셨어요. 항상 새벽같이 뭘 선물을 사온다든가 고기를 사온다든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애들이 막 그냥 엄마 할머니 빨리 요양 보내 요양 엄마 지금 알아보고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맨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힘들면 이야기할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한 게 끝까지 모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또 그 저 아드님께서 그 전시회를 좀 하셨는데 제가 예.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다
해놓고 엄마한테 알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외였고 제가 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는데 우리 애가 또 이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전시회도 그렇고 전혀 부모님께. 예? 예. 지금도 안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같이 밥 먹자 해서 나온 건데. 오늘 밥은 네. 저기 댁에 가서 드시고 싶대요. 오늘 어머니 이렇게 좀 멋지게 입고 나오셨는데 좀 밖에서 드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드님이 또 어머니 편지, 편지. 편지 편지를 한번 준비했다는데. 편지요? 어머니께 어머니 참 오랜만에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결혼하고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동안 제가 무심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존경한다는 존경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머니께서도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시고 드셔야 하는 약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만 기왕 모시게 된 거 할머니 편안히 보내드려야겠다는 어머니 진심을 누구도 이기지 못했네요. 자식 셋 다 대학 보낸 이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세상 즐기셨으면 참 좋았겠지만요. 쉽지 않은 길을 담담히 일상으로 받아들이신 어머니의 사랑은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두 분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함께 꽃놀이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참 고맙게 생각한다. 네. 그래, 감사하다. 네. 이 사람이 너무 고생했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죠. 돌아가시고 나면 옛날 분들이 다 못한 것만 걸린단다. 못한 것만 그것만 갖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못해드린 것 갖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 아파 안 하기 위해서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니까요. 내 마음하고 진짜 죄진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100%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랑 살면서 힘들 때도 계셨고 제가 잘 못해줄 때 서운하셨겠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곳에서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해드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 그곳에서 편히 지내세요.